주말이면 앉을 자리 없이 북적이던 우리 동네 사랑방. 모두가 발가벗고 알몸을 드러내던 평등한 장소. 바로 대중목욕탕입니다. 이젠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목욕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 녹촌탕이 녹촌호텔하고 갖고 있는 공이 7개가 됩니다. 일반 업소에는 이제 뭐 한두 개 있는 집도 있고, 최초 개인 사설공을 이제 가진 이제 집이 녹촌탕이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동네 온천을 이용하는 업체는 16곳입니다. 이 중 온천공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곳은 총 6곳인데요. 절반 이상인 10곳은 부산시가 관리하는 양탕장에 물을 공급받아 사용합니다. 해운대 온천원보호지구 내 시설 8곳 중에는 절반인 4곳이 양탕장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양탕장은 55도 이상의 뜨거운 온천수를 저탕조에서 20도 이상 식힌 뒤 각 업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탕원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받으면 이동 과정에서 온도는 더 식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하루 내내 온탕을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난방장치를 갖추거나 뜨거운 온천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다 뜨거운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난방에 드는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됩니다. 70도까지는 안 돼도 69.5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69.5도면은 이게 사람이 바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식혀야 되니까 쿨링 타월을 이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냉각을 시키는데, 그 비용이 오히려 만만치 않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온천 관광이 한창이던 1980년대에는 골드러시를 방불케 하는 스파러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온천 도다지를 꿈꾸는 이들이 수맥을 찾아 전국 각지에서 구멍을 뚫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0년대 이전이 온천 개발할 일이 많았죠. 지금 그 후로 개발되는데 대부분 다 막 많이 돼가지고, 온천 개발 처음에 부엌 온천에 뭐 하고 이럴 때, 옛날 개발 때는 주변 땅값이 굉장히 비싸지 있었더라고. 물론 모든 땅이 온천수를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당시의 온천 개발은 10에서 20% 내외의 합격률에 도전하는 그야말로 용출 고시였습니다. 예전에는 10군데 파면은 한두 군데 나올 거 말씀하셨잖아요. 회사 회고를 그때는 진짜로 확률이 막 이랬었어요. 한두 개인데 지금 확률이 높아요. 80, 90 이상은 확률이 있어요. 그때는 장비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한두 군데 파고 500m, 600m 파고 물이 안 나오고 포기할 때가 많아. 지금 안 나오면 1000m, 2000m까지 팔 수 있는 장비가 있으니까 뭐 결판 안 볼 수밖에 없지. 기술 발전으로 온천을 발견할 확률은 높아졌지만 개발까지 이어지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평균 1000m 굴착 시 된다고 볼 때 2억 정도 굴착 비용만. 만약에 땅을 팠는데 이제 낮은 확률로지만 온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나올 때 뭐 지하수라도 나오니까 그 지하수 그걸 활용을 하고 있구만. 또 이제 폐공을 하자 그러면 폐공비 별도 그렇게 따로따로 계약을 하니까. 폐공은 얼마 정도 합니까? 만약에 팠는데 폐공을 한다 볼 때 대충 봐갖고 1000m 정도 폐공하려고 하면은 매달에 3마다 약 3천만, 약 3천만 정도, 2천마다 3천만 곧 쌓여야 된다 보는데. 기회는 우연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했던가요? 하늘이 점재한 듯 기대치 않은 온천수가 솟아나온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국제식품 양정점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건물의 7층과 9층에 온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고깃집이 자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소 특이한 구조인데요. 공사 착수 시작하면서 이제 온천 수맥이 이제 흐른다 해서 이제 1회의 총공을 통해 한 400m 심도에서 물을 끌어올렸고, 이제 굴착 심도를 더 깊이 더 파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온천 물이 이제
발생되었습니다. 이곳의 온천수는 약 알칼리성 광천 온천수입니다. 유황 성분을 함유해 염증 완화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이 건물에는 이제 온천물을 이용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내부에도 실내 공간, 그리고 실외 공간, 그리고 이제 샤워 시설까지도 온천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3년 3월 6일 날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20만 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온천은 아니지만 지하수가 터져 쾌재를 부르니도 있습니다. 그때 여기가 이제 1층은 자동차 공장을 했고 2층은 그 마트를 했어요. 마트. 근데 누가 와서 얘기가 야 여기는 요 옆으로는 공장이 딱 있다 보니까 여기는 목욕이 딱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물을 팠는데 그 물 파는 사람이 딱 얘기하는 게 사장님 물이 터진 게 아니고 돈이 터졌습니다 이래. 그게 무슨 말인데 이러니까 이 물을 여기다 뿌려가지고 그다음 비누로 칠해가지고 한번 밀어보라 이래. 아 그런 게 미니까 각질이 벗겨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소산한 물은 고농도의 칼슘과 염분을 함유한 지하염수였습니다. 특히 각질 제거에 효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이 염수를 활용한 화장품이 개발돼 판매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근데 앉아서 이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야 이 친구 이거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다고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뭔 얘긴데 하니까 아 세상에 지하수 올라온 걸 갖다가 한 마리 만 원에 팔아먹는 친구라고 그러니까 비록 팬데믹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말았지만 온천은 여전히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천은 모두 256곳입니다. 뚫어놓은 온천공의 수는 1166개에 이릅니다. 부산 곳곳에서도 미처 용천하지 못한 샘들이 높이 솟아오를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영도구 청학동 일대에서 온천이 발견됐습니다. 태종대 온천 이후로 20여 년 만에 솟은 영도구의 유일한 온천이었죠. 부산항 대교와도 인접해 새로운 수변 명소로 개발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5년이 흐른 현재 주차장 공터만 남았습니다. 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부지 소유자로부터 온천업에 필요한 동력장치 등의 건축 허가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북항재개발 사업지 일대는 지난 2016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32.9도의 온천이 발견된 것인데요. 2017년 11월에는 해당 온천수를 활용한 무료 조격탕이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수요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본격적인 온천 개발은 잠시 미뤄둔 상태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입주기관 수요조사에 따라 부산 북항 온천의 개발 방향을 정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온천을 개발하려고 하는 결국 이제 온천을 개발하면은 뭐 일단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이 와서 온천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또 자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하죠. 용천을 꿈꾸고 있는 부산의 온천공들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하늘 높이 솟아오를 그날을 기다려봅니다.